오늘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오랜 동안 잘 들으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것은 주전 1400년대라고 추정해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 둘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할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으로 그냥 읽을 때도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겉으로 기록된 그 사건을 살펴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관 되시는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의 장관 그 전쟁에 능하신 분 이런 의미로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어요. 2절 말씀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땅, 그 땅을 내가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한 이 가라나 오늘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가라라는 의미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 되어질 것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든 이제까지 400년 동안을 터를 잡고 거기에서 살던 모든 익숙해진 것을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올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명령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그말 한마디를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신 의미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본토, 또 내가 살고 함께하고 있는 친척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 또는 육적인 피붙이들을 말하죠. 아비집,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곳,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나와서 갈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첫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두 번째,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순종을 수반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다만 그 약속만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 이 말은 무엇에서부터 구원이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이다. 라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천성,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아브라함이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나 똑같은 이야기는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나간 과거의 아브라함의 행적이나 또한 이스라엘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요단강 문턱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바꾸셨죠. 이미 설명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여호수아로 알매암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갈 때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이야기, 요단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단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은 여러분 다들 잘 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요단강으로 모여듭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지금 현재 로마의 집권 아래 놓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에서부터 놓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유하고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관념으로 믿게 되어지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 심령에 믿음을 가져와야 되고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진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 당연히 이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이전은
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영적으로는 육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 육적인 삶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을 그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요단강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말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를 말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들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받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표징이요.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있게 될 것을 믿고 그것에 동참하는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오늘날에는 침례와 세례로 나누어지죠.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행위가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표징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침례나 세례로 의식을 행하고 있죠. 궁극적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표징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행해야 될 표징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표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또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혼돈이 될 수 있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있었는데 홍해와 요단강은 도대체 무엇인가? 홍해도 세례 침례라고 말하는데 요단강도 세례 침례로 얘기를 하면 홍해와 요단강은 그럼 무엇이 달라지느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길을 가는 것에 시작에 초점에 맞춰진다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 모세의 리더십 앞에서 요단강까지 이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끊임없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열심히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되어지냐?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 이전의 광야의 삶은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훈련받는 과정이었지.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혼적인 부분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자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 말씀을 받는 이 순간,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함께 먹은 이야기를 앞에 말하고 있으면서 4절 말씀에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을 즐겨한 바로 이 말은 죄성을 가지고 죄에 속한 자로서 육적인 삶을 살던 우리들, 그러한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도록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또 약속하고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실천하면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바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시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요단강의 침례였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침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육적인 옷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느냐? 그리고 그가 올라왔을 때 비둘기가 그에게 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리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과 같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느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우리 두 구절만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이삭과 함께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그 뜻대로 또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을 가게 하시는 것은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14절 16절을 말씀을 보니까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 그 이유는 14절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모세를 이끌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이 사건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이 사건들 아,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율법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과정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바라볼 때 이것은 율법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아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살펴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것은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인데 14절 말씀 분명히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상속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죠.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자, 은혜가 어디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소멸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의 아들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그의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속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주어지게 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찾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약속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세우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무엇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자가 되어진다. 상속자가 되어진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요단을 건널 때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셔야 하겠습니다.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의 것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